이제 전국 관객 1,000만 명 돌파를 전망하는 한국 영화계의 지속적인 발전이 기대됩니다. 네. 네, 정말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네. 영화계는 신기록을 수립하고 그리고 가요계는 서태 씨 때문에 활기가 넘치고 있죠? 네. 네, 1월부터 좋은 소식이 많아서 올 한 해는 우리 연예가 더 풍성해질 것 같죠? 이수라 씨. 네, 예, 예. 더욱더 앞으로 즐거운 소식 기대하겠습니다. 자, 이번 소식은 유시연 씨와 정은영 씨가 준비했는데요. 먼저 정은영 씨. 정은영 씨. 네, 네, 드라마 무인시대에서 정중부 역으로 출연 중인 탤런트 김은기 씨가 어젯밤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오늘 바로 조금 전에 수술을 받았는데요. 김은기 씨의 소식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26일 출국한 김병현 선수가 갑자기 공항에서 욕설을 뜻하는 손동작을 보여서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개인적인 행동일 뿐이었다. 그래도 모든 취재진에는 공적인 자리였다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준비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지난 26일 미국 출국에 앞서 인터뷰를 가진 김병현 선수가 출국장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 욕설을 뜻하는 손동작을 보이고 안으로 들어가서 다시 한번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당시 공항에는 김병현 선수를 취재하기 위해 많은 보도진이 모였었죠. 저는 제가 할 의무는 다 했다고 생각했고 잊어버리고 있었고. 김병현 선수는 지난 11월 기자 폭행 논란에 휘말리기도 했었는데요. 노력하겠습니다. 기자회견 이후 그의 말대로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김병현 선수는 이날도 시종일관 밝은 모습으로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그런데 출국장으로 들어오기 바로 직전 다시 이런 손동작을 보여서 논란이 불거지게 된 거죠. 네, 바로 저 장면입니다. 김병현 선수는 지난해 10월 경기장에서 관중을 향해 똑같은 손동작을 해 논란의 대상이 되었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제가 손흔들어서 형한테 손흔들어서 신 것처럼 김병현 선수의 후배 선수가 자신에게 보여준 아기 없는 손동작이라고 말을 했죠. 그의 온라인상에는 비난과 옹호의 수많은 네티즌들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김병현 선수 올 한해 그 누구보다도 좋은 성적이 기대되고 있는데요. 더 이상 논란이 되는 돌출 행동 없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수로서 국민들의 기대감을 저버리지 않는 멋진 모습 보여주길 바랍니다. 네.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30일 오후 7시경 현재 출연 중인 연극의 낙공연을 마친 이후에 분장실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고 하는데요. 네, 저희 연예가 중계에서 김은기 씨의 현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병원에 갔을 때는 수술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네, 수술실로 들어가고자 가족들이 옷을 갈아입고 있는데요. 자세한 상태를 여쭤봤습니다. 김은기 선생님 상태에 대해서 좀 의료... 네, 저희 환자 상태에 대해서는 직계가 좀 이해를 다른 분에게 말씀드리지는 않거든요. 지금 어디 수술? 네, 수술하고 계세요. 이날 밤 공연을 보러 오는 관객들에게 주최 측은 사과와 환불 조치를 취했고요. 공연은 당분간 중단될 예정이라고 하는군요. 분장실 들어오셔가지고 이 머리가 어지럽다고 하면서 이렇게 누우셨는데 그게 이제 며칠간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서울대 병원으로 갔더니 위급하다고. 이 사람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건 없겠죠. 아무쪼록 수술이 성공적으로 마쳤으면 하고요. 다시 방송에서 또 무대에서 김은기 씨의 건강한 모습으로 하루빨리 뵙길 바랄 뿐인데요. 마침 수술이 끝나서 상태를 여쭤봤습니다. 수술했는데 뭐 잘 됐다 그러니까 갑자기 왜 그러신 거예요? 그 과로로 너무 9시간씩 연습을 했다니. 그래, 그래, 그래. 네, 김은기 씨의 빠른 쾌유 바랍니다. 네. 아, 김은기 씨 힘내시고 네. 다시 좋은 연기 보여주기 바라겠습니다. 예. 아, 그리고 이슬아 씨. 네. 그리고 개그맨 그 조정현 씨도 4년 전에 뇌출혈로 쓰러진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당시에 굉장히 충격적이었었죠. 네. 예. 그래서 스타 여러분들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도 항상 챙기시고 꼭 혈압 꼭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건강이 네. 정말 가장 중요하죠. 예. 네. 건강은 진짜 건강할 때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 소식 정은영 씨가 두 가지 소식 준비하셨다고요? 네. 네, 목소리를 꺾는 창법에서 가성 창법, 음치 창법까지 요즘 이 다양한 창법들이 화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예, 노래의 맛을 더하는 이 창법의 세계에 대해서 기획으로 준비를 해봤고요. 그 이전에 이 최고의 배우 장동건 씨와 데이트를 하고 왔거든요. 아시아의 우뚝 선 장동건 씨의 매력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진행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대한민국 대표 배우 장동건, 그의 끝없는 매력 속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너무 오랜만입니다. 네, 잘 지내세요? 예, 아유, 너무 반가운데요. 다리에 다치셨어요. 정말 잘 어울리는데요? 그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연구를 하셨는데, 이제 걷는 데는 지장이 없고요. 예. 아직까지 이렇게 전력 질주나라는 거는 한 한두 달 정도 더 있어야겠죠. 이 장동건 씨가 올해로 데뷔한 지 무려 12년이나 됐습니다. 그동안 언제나 정상을 지켜왔었죠? 좀 되돌아 나 이거 제가 그럴 줄 알았어요. 자, 이름하여 장동건의 포토 갤러리 첫 번째 사진이요. 궁금하네요. 아, 네. 이게 어떤 사진이죠? 어떤 사진이에요, 이게? 네. 맞죠? 근데 어머님, 아버지, 아버지하고 너무 똑같이 생겼잖아요. 정말 미남이세요? 예. 예전부터 이렇게 그 아버지 닮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똑같이. 지금은 이제 아버지가 좀 몸이 좀 많이 나셨는데 그 젊으셨을 때 사진 보면은 정말 저랑 많이 닮았어요. 그래요? 네. 이게 바로 장동건 씨의 고등학교 같은데요? 요 한창 시절 때 장동건 씨 꿈이 뭐였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당시에는 그 가장 큰 관심사가 이제 대학에 진학하는 거였었거든요. 참 지금 돌이켜보면 그런 점들이 그 학창 시절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대학생이 그런... 꿈이셨군요. 대학생. 네. 아 솔직하시네요. 심하시라고 거의 데뷔 초기죠. 네, 이게 그죠? 94년도일 거예요. 94년. 아마 그 마지막 승부라는 네. 드라마 네. 끝나고 나서. 상당히 애태 모습이에요. 지금에 비해서. 신청기 때는 어떤 배우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꿈을 갖고 계셨을 텐데 어땠어요? 나한테 할 일이 생겼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고 막 열심히 일했을 때예요. 그래서 예. 이것저것 막 가리지 않고 주어진 것들은 다 막 해야 되겠다 막 이렇게 예. 아주 의욕이 막 넘치던 때였던 것 같아요. 보세요, 의욕이 네. 넘쳐가지고 그냥 아주 떨리네. 다음 사진은요? 바로 이 사진. 이 사진이 뭐예요? 아, 앨범 저... 자켓 사진. 기억하십니까? 장동건 씨도 앨범을 낸 적이 있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장동건 씨가 순수하게 노래했던 모습 기억하세요? 이제 주변에 권유의 모습이어서. 아니, 노래 부르는 거를 되게 좋아하고요. 예. 그래요. 지금도 그거는 마찬가지인데. 네. 장동건 씨 애창곡이 어떤 곡이에요? 어찌합니까? 이렇게 싹 나오는 게 있는데요. 예. 아, 왜 하시단 말이에요? 그 부분이 예. 너무너무 좋다고 이렇게 말씀드리시고요. 역시 잘 나오는 거예요. 바로 이 사진. 김희선 씨 얼굴 이렇게 웨딩 사진도 찍으셨어요. 이때가 이제 제가 그 출생 이래로 그 몸무게가 가장 많이 나가고 아 그래요? 잘 보세요. 볼이 포동포동하지요? 김동우 씨 언제 결혼하실 거예요? 이제 뭐 갈 때는 됐는데요. 네. 제가 남자이긴 하지만 때로는 이렇게 기대할 때 따뜻하게 또 감싸줄 수 있을 정도의 어떤 네. 그런 마음을 가진 네. 여자입니다. 네. 바로 이 사진. 네. 유튜브에 공개하셨습니다. 정말 멋있게 나왔죠, 이 사진이요? 해안선 때예요. 해안선 때. 장동건 씨가 생각하기에도 아, 네. 내 몸은.